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김나영 선수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첫 포인트 최서의 서브 다시 한번 갑니다. 아, 최서가 경쾌하게 가봤습니다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김나영의 서브. 아, 박자가 안 맞았는데 오히려 이게 김나영의 탑스핀 성공합니다. 네. 그리고 최서는 한 점을 얻고 있는 첫 번째 게임. 최서 탑스핀 3구 공략 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서 3구 이번에도 공략을 해봤는데 네트. 아, 서브 득점 김나영. 네, 김나영. 아, 김나영 과감했습니다. 아, 김나영이 좋네요. 네, 2대6 넉점 뒤져 있는 최예서. 야, 김나영 이번에는 서브 득점 최예서. 자, 드디어 서브 7대3. 자, 이번엔 좀 더 버텨봤는데 역시 김. 지금 다양한 작전으로 지금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서브 득점 김나영. 아, 이번 공격은 과감했습니다. 최에서 득점. 최대한 랠리 시간을 좀 많이 길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한 점 더 추가하는 최에서입니다. 그렇죠. 10대5 5점 김나영 앞서 있습니다. 이번엔 길게 벗어났던 최에서 첫 번째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 김나영은 두 번째 게임 또 여유 있게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첫 득점 역시 김나영입니다. 청소년 대회 아니라 성인 대회 그대로 뛰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아시아 지역에서 카타르에 가서 네, 조세성 선수와 같이 좀 지나면 그런 모습이 되겠죠. 네. 1대1입니다. 야, 최연서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 거기서 범실이 많이 납니다. 자, 그 약간의 차이로 네트에 걸리거나 벗어나는 볼을 최서 선수가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번엔 찬스 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최 본인의 잘하는 것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브 득점 김나영. 김나영 선수가 프로 레벨은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듯해 보인. 긴 서브 김나영이 잊고 있었습니다. 어드바이스를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자, 석점 뒤져 있습니다. 아, 최서 공격 이번엔 찬스볼이었는데 놓쳤어요. 네, 지금 저것도 분명히 좋은 작전이거든요. 예, 이번에 리시브 떨고 말았고요. 김나영 선수 경기 안에서 또 상당히 여유롭고요. 네, 서브 득점 또 만들어냅니다. 김나영 많이 돋보입니다. 아, 네, 이번엔 처리 잘했던 최서. 자, 김나영 선수가 잘 받아칩니다. 서브 득점 김나영 선수가 마지막 포인트까지.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